인천 적십자병원은 4년 전 경영난 등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자구 노력과 정부 지원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산소호흡기와 심전도 모니터 등을 갖춘 병상들. 한편에는 음압격리실과 일반 격리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생실까지 마련됐습니다. 새로 문을 연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지 4년 만에 운영이 재개된 겁니다. 여기에는 전담이 5명과 간호사, 의료기사 등 2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사업비 16억여 원은 대한적십자사와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확장을 해서 개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우수한 어떤 그런 의료 장비들을 정부 지원 안에 구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공공임상 교수가 서울대로부터 지원이 돼서 응급 진료를 시작하는데 차질없이 시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번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진료 과목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응급실 운영에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자구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을 목표를 잡고 이 인천병원 최소한 한 500 내지 600병상까지 더 크게 만들고 종합병원으로서의 이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진짜 다른 데 안 가고도 여기서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지난 6월 인천시 남북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인천적십자병원. 병원 측은 현재 진료 필수 과목을 모두 갖춰 올해 안에 종합병원 승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